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영업상 음주를 피할 수 없다거나 잠을 청하기 위해 음주를 하는 경우 또는 스트레스를 혼술로 해소하는 경우 등등 우리 주변엔 여러 가지 이유로 음주를 습관하거나 과다한 음주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 이상도 다양한데요.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구내염과 음주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구내염이 음주가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강의로 먼저 만나보시죠.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십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구내염과 음주입니다. 입에 염증이 생기는데 굉장히 괴롭죠. 구내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그것만을 치료하려고 그래요. 뭘 바르고. 그거는 정말 평생을 같은 방법을 해봤자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왜 이게 생겼을까? 이거를 찾아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면 구내염이 치료가 됩니다. 이 구내염 중에는 평평태선이라는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베제트병이라는 이런 심각한 병도 있습니다. 이게 구내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입안에 염증 생기는 거. 이거 쉽게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구내염과 음주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구내염과 음주인데요.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구내염이 오는데 음주에 의해서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음주 과다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술 많이 드는 사람들은 그게 병의 원인이라는 걸 어렴풋이는 압니다. 아는데 정확하게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더군다나 음주를 과다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성이 되고 약간 머리가 뇌가 기능이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좀 느려집니다.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입안이 헌다고 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술독이 몸에 꽉 찼어요. 주독을 먼저 풀어줘야 돼요. 주독은 열독이라고 그랬어. 열은 어때요? 폭발하는 거예요. 얼로, 약한 부분으로. 그게 구내염이에요. 또 이번엔 주습이라는 게 있어요. 술주자에다 습자가 들어가죠. 유사중풍. 중풍과 같이 반신을 못 써요. 근데 아무리 머리 검사를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맥을 보니까 아, 술독이 몸에 꽉 차서 온 주습이야. 이번에는 안면 마비, 반쪽이 마비가 왔어. 근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된다고 왔는데 보니까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야.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술을 드니까 자기가 외톨이가 될까봐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조금 먹기 시작했는데 술꾼이 돼버렸어. 인체가 젖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오죠. 그게 주습이에요. 술과 관련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왔어. 여성인데. 허리 아무리 가서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뭐 다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독 푸니까 허리 디스크 싹 나버리더니까.
피부병, 주설, 오래된 설사병, 두통, 어지럼증, 당뇨병, 피위. 술은 열독이에요. 열이 위로 올라가니까 금, 쇠금을 쳐버려요. 금이라는 건 폐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폐가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천식, 만성호흡기병, 뭐 COPD, 뭐 이런 병명은 잘 갖다 붙여요. 병명 갖다 붙이면 뭐해? 원인 치료를 해야지 치료가 되죠. 또 원인 치료라는 건 의사가 하는 거지만 환자한테 이걸 조심해라고 해서 그거를 그 원인이 되는 걸 끊어버려야죠. 그게 섭생이에요. 기침 천식으로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술에 의해서 온다는 거를 아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실명. 어떤 사람이 하얀 걸로 이렇게 집으면서 왔어요. 누가 들고 다닙니까? 잘 안 보이는 분들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술할 수도 없대요. 근데 주독을 푸니까 수술할 수 있을 정도 됐대. 참 놀라울 일이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간 간질입니다. 간질. 왜? 주독이 열독인데 거기에 뇌수를 말리는 거예요. 그냥 간질과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구내염의 원인은 첫째가 음주과다가 제일 많습니다. 많아요. 그 다음에 심열, 화입니다. 스트레스. 특히 너무 착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법 없어서 살만한 사람들이 심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내염이더라. 비열,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어요. 뭐든지 맛있게 잘 그러면 두복열이라는 게 생겨요. 두복열입니다. 두복열이라는 건 뭐냐면 배가 열이 나는데 밤에 열이 나요. 열이 얼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입안이 허는 거예요. 방광이열의 소장, 방광과 소장이 안 좋아서 오는 현상입니다. 신수기가 부족해. 왜? 너무 뼈골 빠지게 일했어. 너무 뼈골 빠지게 성생활 했어. 그럼 신수기가 부족해져요. 그럼 입안이 헐어요. 음허, 중초기 부족. 삼초화가 성해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구내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을 제가 해놨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예요. 승마갈근탕이라는 거는 주독에 의해서 올 때 해춘양경선 삼초화가 심했을 때 신기화는 신정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정을 돕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 그 원인이 있어요. 이 이중탕이라는 게 이게 묘한 약인데 이거는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배를 따뜻하게 해서 율동작용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되면 입안 허는 게 없어져요. 참 희한하죠. 아까는 열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배가 냉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따뜻하게 해서 순환시켜주면 제대로 순환이 기혈순환이 돼서 입안 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참 묘하죠. 한의학 이론이라는 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배가 냉한 거를. 코가 길고 코끝이 내려먹었어요. 입술이 색깔이 빨가야 되는데 입술이 푸르죽죽해요. 손을 만져보면 손이 차고요. 배꼬레가 없는 게 아니라 배꼬레가 커요. 그러면서 배에서 꾸럭꾸럭꾸럭꾸럭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아, 당신은
배가 냉하군요. 차니까 어때? 부푸는 거예요. 물컵에다 물을 넣고 얼려봐요. 깨져 그러죠. 부풀어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온 사람은 배가 냉한 사람이다. 밑에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구내염이 생긴다. 이런 얘기. 그때 치료하는 게 이중탕이에요. 이와 같이 구내염은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것이 음주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구내염과 음주인데 주독을 풀어주면, 한의학적으로 주독을 풀어주면 구내염이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구내염과 음주라는 주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구내염의 원인이 다양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치료 사례는 음주 과다로 인한 구내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업적으로 음주를 자주 해야 된다는 40대 남성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구내염과 편도선염이 자주 와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치료를 받았으나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음주를 자주 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이 구내염과 편도선염이 원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예상 외라는 그러한 반응을 하면서 표정을 아주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우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과 맥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맥이 90맥, 92맥으로 비위에 맥이 떨어졌습니다. 맥이 비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것과 연관돼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또 특징적으로 손바닥에서 땀을 흘리고 촉촉하게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손바닥에 촉촉하게 땀이 난다는 것은 그 기운이 위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의사에 보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섭생이 잘못되었다. 예를 들면 저녁을 많이 먹는다든지 너무 과식하고 바로 들어온다든지 아침은 안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먹는 것의 섭생이 잘못된 거예요. 또 이분같이 음주를 과다하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바로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거꾸로 손바닥에 땀이 난다는 것은 그런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80에 72kg니까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건장해 보였어요. 손에 땀이 나는 것과 맥이 비위에 떨어진 것, 먹거나 마시는 것에 의해서 병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내염이라고 해서 안에만 치료하면 되는지 아는데 이런 섭생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환자는 그 밖에 어떤 증상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구내염과 편도선염이 자주 온다고 해서 내원을 한 것이죠. 혓바닥 옆으로 시작하여 안쪽으로 잘 생기고 술 먹고 나면 마시고 나면 미식거리면서 속이 쓰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속이 쓰리고 아파서 데굴데굴 굴러는 그런 적도 있어서 응급실을 갔다고 했습니다. 음주는 일주일에 2회를 한다는데 많이 한답니다. 근데 사실 2회라고 표현했는데 옆에서 사람이 가족이 더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등과 겨드랑이에 땀이 많고 허리가 안 좋고 소변 시원찮고
피부에 가려움증까지 있었습니다. 또 예상외로 음경 끝이 통증이 있는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비염이 심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치료가 아주 시급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네, 구내염과 편도가 자주 붓는 것 때문에 내원하였는데 맥이 비위에 떨어졌고 손에 땀이 많이 나고 환경상 음주를 많이 해야 되고 술 마시고 나서 쓰리거나 미식거리는 현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너무나 불편해서 굴릴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주내상, 말하자면 음주 과다에 의해서 구내염과 편도선염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가미승갈탕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미승갈탕은 사실은 생식기 끝이 아프거나 불편할 경우에도 씁니다. 그러니까 맞아떨어진 거죠. 음경 끝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것도 음주와 연관돼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갈근탕을 선방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승마갈근탕을 세 제를 복용시켰습니다. 근데 한제 한제 복용할 때마다 좋은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승마갈근탕은 음주 과다한 것을 풀어주는, 주독을 풀어주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러면서 구내염도 치료하고 또 생식기 끝에 불편한 것도 치료해주는 아주 명약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한제 한제 했을 때마다 효과가 나기 시작해서 세 제를 복용했는데 그 뒤에는 거의 좋아졌고 음경 끝도 안 아프고 피곤도 훨씬 덜하면서 얼굴 안색이 좋아졌다고 가족들이 말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총 5제 이상을 투여한 후에 치료를 마쳤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젊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여드름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드름이 문제가 되는데 뭐 여드름을 고치는 방법은 많죠. 짜주는 것이 가장 간단하죠. 금방 낫는 것 같고. 그러나 짜주는 것은 원인 치료가 안 됩니다. 짜줘봤자 원인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 오늘 주제가 뭐냐? 여드름과 생리입니다. 희한하게 생리 때만 되면 여드름이 더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데 근본적인 원인 치료죠. 원인 치료를 하는데 생리를 전후로 해서 생리와 연관돼서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어떠한 각도에서 치료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드름과 생리, 생리 전후에 생기는 여드름이 있는데 여드름뿐 아니라 생리통을 치료해주면 여드름도 자연스럽게 치료되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입니다. 여기 생리통을 치료해주면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생리통이 있으면 진통제 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진통제를 쓰지 않습니다. 왜 생리통이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찾습니다. 몸이 찬 사람도 있고 몸이 더운 사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도 있고 스트레스에 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위장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속이 쓰린 사람도 있고 신물이 넘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장은 자궁과 연관되고 위장은 얼굴과 연관됩니다. 자궁과 위가 연관되듯이 위가 여드름과 면과 연관되듯이 자궁은 얼굴과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리통을 치료해주면 여드름이 치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말하자면 생리통과 여드름이 같이 잡히는 거죠. 원인이 같기 때문에. 이게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을 보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제가 하나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관점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 봅시다. 나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양명위에서 유래해요. 생리트가 되면 요쪽으로만 나요. 여드름이. 요쪽으로. 여기 귀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만 여드름이 유난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데 하나 둘씩 나타나기도 했는데 유난히 이 턱 밑으로 해서 이 볼 밑으로 이쪽으로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위열, 얼굴이 붉거나 볼살이 있거나 볼이 통통합니다. 또 볼에만 여드름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빨갛게 나면 열이니까. 위열에 의한 겁니다. 위열자는 어떠냐? 배고프면 힘들어합니다. 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요. 어지럽다고 그래요. 손을 떤다고 그래요. 화를 내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 내놓으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밥이 금방 나옵니까? 위열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여드름 난다고 볼따구.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는 것도 어디에 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아, 여드름 짜도 여드름 치르죠. 그런 관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수별에 의한 거예요. 수별은 어때요? 양명형. 습기와 열기가 성한 거예요. 여드름이 뭉쳐가지고 커서 부풀어 오르고 곪으면서 열이 나는 경우. 이게 수별에 의한 거예요. 얼굴이 번들번들. 음어. 수별의 반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음이 허하다는 것은 음혈이 허한 거예요. 엉덩이가 작고 하관이 빠지고 여잔데 여자는 엉덩이가 크잖아요. 남자는 엉덩이가 작고요. 근데 여성인데 엉덩이가 작아. 음이 허한 거예요. 남자같이. 가슴이 덜 발달됐어요. 이런 사람이 여드름이 나면 음어에 의한 거예요. 그 음어를 치료죠. 폐열. 이마에 여드름이 나. 여기만 여드름이 나는 사람 있어요. 풍열. 얼굴이 검고 마르면서 열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점이 많은 사람. 귀가 유행한다. 코, 비염. 대개는 비염 현상이 같이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풍열에 의한 거는.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도 잘해요. 감기 몸살 비슷한 것도 잘해요. 그러면 풍열을 치료해주면 여드름이 치료가 됩니다. 한의학적 치료, 여드름에. 아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듯이 그 관점에 따른 치료법이 다 있어요. 나력이면 승양 조경탕입니다. 승양 조경탕. 조경 뭐예요? 월경, 생리와 연관되는 거죠. 생리를 조절해준다. 생리통을 없애준다. 생리가 검붉게 나온다. 생리가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검붉게 나온다. 또는 생리가 물같이 이게 나온다. 허한 거예요. 그런 걸 조절해 줘야죠. 그럼 여드름이 치료돼요. 나력에 의한 여드름, 위열, 습열, 음이허, 피열, 풍열.
숙녀를 청상방봉탕이라는 거로 쳐요. 이거를 쳐주면 비염도 좋아지면서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면서 여드름이 치료가 됩니다. 습열, 음이화해, 음을 도와줘야 돼. 음혈, 여성의 생식기예요. 엉덩이예요. 방치가 아프다, 꼬리뼈가 아프다. 사물탕 가감방을 씁니다. 폐열, 이마 여드름이라고 했죠. 연교산을 쓰면 폐열이 치료됩니다. 근데 폐열자는 특징적으로 이마가 여드름이 나지만 기침을 하거나 또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어깨가 아프다고 그러거나 허리, 다리가 잘 아프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 여드름의 치료법입니다. 이와 같이 여드름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가 되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왔는가를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오늘은 여드름과 생리라는 관점에서 특히 생리통, 생리불순을 치료해주면 여드름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여드름과 생리였습니다. 월경 때가 되면 특히 심하게 여드름이 올라오는 경우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여드름과 생리통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치료되었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참 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나이죠. 그런데 여드름이 올라오니까 얼마나 고민을 하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생리를 매달 하는데 생리 때만 되면 더욱 심해져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치료를 이런저런 치료를 해보았는데 잘 치료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쁜 얼굴인데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많이 났더라고요. 그건 근본 원인 치료를 하지 않고 짜는 치료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이 생겼을 때 어떤 원인에서 나는지, 왜 생리 때만 되면 여드름이 더 심해지는지 그런 원인 치료를 해서 자연스럽게 근본적으로 가라앉게 만드는 치료를 합니다. 네, 이 환자가 호소하는 주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8년 전서부터 여드름이 얼굴, 목, 가슴까지 난다고 했어요. 좀 일찍 났죠. 근데 확실히 생리 전이 되면 이런 현상들이 더욱 심한 경향이 있고 생리 일주일 전서부터 굉장히 예민해지고 아랫배, 다리 붓고 여드름이 더욱 심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우울해지겠죠. 또 식욕도 증가해서 체중이 는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열이 되면서 얼굴이 따끔거리는 현상도 있고 변비의 경향을 띠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한숨을 쉬어야 된대. 여성 보니까 상당히 성질이 급하게 생겼더라고. 그게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다리가 잘 붓고 뒷목 어깨로 뭉치면서 두통까지 자주 생긴다고 그랬고 생리 전에는 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리 전에 여드름이 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입과 눈이 건조하고 냉처럼 분비물이 많고 속쓰림이 자주 있으면서 손에 땀이 많고 겨드랑이에도 땀이 많다고 했습니다. 네,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 환자의 체질도 궁금한데요. 네, 예민하고 상당히 급한 성격이랍니다.
키는 커서 170에 60kg더라고. 웃기도 잘하고 울기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한다. 감정의 폭이 큰 거죠. 갸름하고 얼굴이 붉으면서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기면 화를 잘 내고 삐지기도 잘합니다. 감정의 폭이 많이 큽니다. 눈 밑에는 담음기가 뚜렷이 있고 눈의 흰자가 충혈이 잘 된다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네, 체질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가슴이 답답한 현상이 있으면 가슴을 먼저 풀어줘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가슴이라는 것은 심폐 엔진입니다.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죠. 그곳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게 한의학적 기본적인 이치입니다.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함영탕에 대황을 가해서 한제 투여하였습니다. 치료 결과는 어땠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엔진을 좋게 해주니까 전신 순환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설사를 했는데 그래도 시원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황이라는 걸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의 독기를 좀 빼준 겁니다. 사실은. 여드름이 좋아졌고요. 턱 쪽까지 올라왔던 것도 확실히 덜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생리 전에 가슴이 뭉치고 좋지 않았는데 또 다리가 너무 부어서 고민했는데 이런 현상이 많이 덜해졌다고 했고요. 가려움도 많이 적어졌고 다리 겨드랑이에 식은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좋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도 좋아졌으며 식욕조절에 앉아서 체중이 자꾸 불어서 고민했는데 식욕도 조절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면서 숨이 편치 않았는데 이것도 좋아졌고요. 그전에는 숨이 30% 정도밖에 안 쉬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호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여드름이 턱 라인 밑으로 이쪽으로 난다고 그래서 그리고 생리 때 더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승양 조경탕이라는 약을 선방해서 투여를 했습니다. 네, 승양 조경탕을 투여한 후에 결과도 궁금합니다. 승양 조경탕은 이제 턱 밑으로 여드름이 나는 경우 특히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인데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슴에 등에 여드름도 좋아졌지만 이번에 이 약을 쓴 후에 턱 밑에 여드름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화끈거리는 것도 줄어들었고 열이 오르면서 따끔거리는 현상도 없어졌고 한약을 들면서 특히 본인이 저녁 식사를 적게 하고 조심을 하니까 몸 상태가 더욱 좋아지면서 소화 상태가 좋아지면서 여드름도 좋아지고 많이 편안해졌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백세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사연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서울 관악구에서 닉네임 호호맘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이 넘어 노산으로 태어난 둘째 아들 문제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걱정이 큽니다. 아이가 말하는 발육이 늦어서 고민이에요. 발달 장애인 것 같은데 5살인데도 아직 말이 느려서 언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겁도 유난히 많고 평소에 까치발을 하고 잘 뜁니다. 잘 먹고 잘 놀지만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부부가 걱정이 많아요. 발달 장애인 아이,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누뚱인 아들이 발달 장애가 의심돼서 걱정이 태산 같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발달 장애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걷는 게 느리다든지 말에 느리다든지 이러면 그에 맞는 이제 운동법을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치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를 찾아서 그 원인 치유를 위해서 한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약에서는 말이 늦을 경우, 말을 더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치료법이 따로 있고요. 또 걷는 것이 느리고 까치발을 뛰는 것이 또 다릅니다. 그 원인이요. 그 다음에 겁이 많다고 그랬어요. 겁이 많은 것은 간이 허해도 쓸개 담이 허해도 또 콩팥이 약해도 겁이 많습니다. 이 콩팥이 약하면 겁 많은 걸 떠나서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얘는 엄마가 노산으로 낫다는 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늦게 아기를 가질 모양이면 엄마나 아빠가 든든하게 하는 자궁과 남자의 근본이 든든하게 해놓고 아기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치아 좋은 거 고르고 밭도 잘 옥토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훌륭한 농사가 나오듯이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씨앗만 뿌려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잘 자라도록 퇴비를 주죠. 가꿔주죠. 이게 중요하듯이 자식 농사도 반드시 한방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까치발을 뛴다는 것은 콩팥 기운이 약해진 겁니다. 말이 늦은 것은 심장과 콩팥의 힘이 약한 겁니다. 겁이 많다는 것은 간 아니면 쓸개 아니면 콩팥인데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는 콩팥 힘이 약해서 까치발도 뛰고 말도 느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콩팥을 좋게 해주는 육미계통의 약들 거기다 이런저런 약들을 섞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녹용입니다. 녹용은 선천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육미 같은 약에다가 녹용을 넣었으면 말의 발육에도 도움이 되고 걷는 거가 느렸을 때도 도움이 되고 겁많은 거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라고 그랬는데 심장은 이제 말을 더듬거나 또 질에 이렇게 겁이 많거나 이런 깜짝깜짝 잘 놀라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또 치료하는 성심산이라든지 도적산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발달장애가 있을 때는 한방적으로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를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구내염과 음주 그리고 여드름과 생리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 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